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고 넘쳐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결혼식, 주인공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그 결혼식 하는 또 젊은이들이 그 식을 뒤로 미룬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만은 주인공 없는 잔치는 의미 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성탄절의 절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주인 없는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로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주인공 잃어버리고 사람이 주인공 되는 그런 성탄절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한 주간 더욱 성탄의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재확산이 되어지면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목으로 잡으려고 했던 또 많은 자영업자들의 실망과 아픔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까지 받은 피해들이 참 많으실 텐데 또 직격탄을 맞아요. 뭐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된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또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어떤 기업들, 돈 버는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는, 매출을 올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경배하며 정말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진정으로 기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토요일이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은총 가운데 다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쁨의 성탄절 예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진정한 성탄의 기쁨 그리고
성탄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디도서 말씀은 그 바울 사도가 젊은 문화생이었던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제 신앙의 권면을 닮아서 써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디도의 이름을 따서 디도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특히 성탄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말 필요한 신뢰들, 그런 신뢰들을 제시해주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뜻깊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우리 앞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해드렸는데 한번 같이 저하고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이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은 죄로 얻어진 이 세상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너무 과분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일도 한 적도 없고 그런 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시고 과분하다. 이거는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높고 크신 능력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실 황당할 때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전혀 상대방이 이걸 감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한테 선물을 딱 드렸는데 받자마자 그냥 선물을 탁 팽개쳐버려. 그리고 감사한 표현도 없고 얼굴에 뭐 기쁨도 없고. 그러면 이 선물을 준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어색하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단적인,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할 정도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삶에 그런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아. 당연하다. 아니 당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저 뒤에다 집어 던져버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 은혜의 선물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환경적인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에 국한되어져 있었는데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격화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이며 또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다려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걸 막 헷갈려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모자라지 않고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은총. 그런데 보세요, 그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불경건함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 또 다시 디도서로 와서 볼게요.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며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과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양육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뭐가? 그 은총이. 그 은총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래서 늘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바로 경건하지 않도록 하고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또 그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불경건한 삶을 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세상의 정욕에 자꾸 내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어려워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는 그 자기 부정, 그런 죄인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표현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죄악의 본성인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의 이끌림이 서로 양쪽에서 잡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욕심과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된 원래 자기의 모습을 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면 자기의 정욕의 이끌림을 받은 거고 자기 부정을 못한 거예요. 죄인된 모습에 그 자신이 자기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탄하심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자기 부정 그리고 낮아지심, 그것을 결단한 것, 그 결단이 동반된 사건으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결단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 부정과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구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죄인된 정욕, 욕심 이것을 부정하고 이겨내시고 낮아짐의 겸손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거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자유라는 것은 그래?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죄악된 세상에서 신중함을 가지고 함부로 속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참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생각난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움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로움. 의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아니겠습니까? 거짓 아니겠습니까? 탐욕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것들로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오염이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버리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뭐가? 구원의 은혜가, 은총이, 그 은총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이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더러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서 심판날에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해주는 기쁨의 소망이에요. 오늘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저하고 또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의 삶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 있으면 소망의 삶이 아니라 자꾸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오면서 절망의 삶이 돼. 연세가 한 해 잡숴가실수록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절망이,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 이 팬데믹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연장되어질 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생각할수록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참 걱정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특히 초등학교 막 입학한 1학년, 2학년 학생,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있죠? 응? 얘는 학교 생활을 해봤어야지. 학교 생활을,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배워봤어야지. 대학생들 지금 입학한 친구들 중에 1학년, 2학년,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요? 학교 생활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점점 어릴수록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3년, 4년 계속된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저학년일수록
지금 계속적인 그 등교는 이제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고학년일수록 점점 그 기간을 늘리고. 참 이런 것만 봐도 야, 이 팬데믹 시대에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조건적인 환경적인 시대적인 이유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주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늘에서 외치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어야 돼요. 기다림은 인내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고 벅찬 기대와 희망.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리고 팬데믹이 또다시 이 코로나 확산이 또다시 이루어져서 우리를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구주 성탄의 은총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소망적인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를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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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곡하지 않아요. 아무리 슬픈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찬송. 며칠 후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주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망의 소리가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찬송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복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구주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건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절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소망의 삶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구주성탄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